청년 관련된 업무 및 그다음에 청년을 채용하고 하는 인사 관련된 업무를 한 20년 정도 업무를 했었습니다. 그래서 청년들이 자기 진로를 찾고 인생을 고민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네, 이 센터장을 맡고 있습니다. 네, 개소식 준비하면서는 청년들한테 좀 마법 같은 그런 곳이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. 그래서 마술사를 불러서 저희가 개소식 한 것도 청년들한테는 마법 같은 곳이 생겼다. 그동안에는 청년들이 이런 공간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냥 가까운 뭐 카페에서만 시간 보내는 게 다였습니다. 아니면 도서관에서 공부하거나 둘 중에 하나였습니다. 또 청년들이 졸업을 하고 취업하는 데까지 9개월에서 10개월이 걸립니다. 네, 그런 10개월 동안에 이 공간을 활용하면은 상당히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전반적 행사를 준비를 했었습니다. 네, 청년 창공은 그게 공간을 좀 제공해 주려고 합니다. 청년들이 졸업 이후에 갈 곳이 마땅하지 않습니다. 그래서 그런 공간을 제공해 주는 게 첫 번째 이 창공의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센터는 크게 네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 공간은 가장 넓은 공간은 이제 탐험이라는 공간으로 해서 청년들이 자기의 인생을 탐험하고 발견한다 이런 공간을 구성했고 두 번째 공간은 창조의 공간으로 해서 창의적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룹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안고돼 있습니다. 그 다음 세 번째 공간은 꼭 여기 와서 열정과 뭐 희망을 불태우는 게 아니라 뭐 때에 따라서 잠을 잘 수 있는 공간도 충분히 만들었고 그 다음에 하나는 네, 코워킹 할 수 있는 즉 홈베이킹이라든가 공유주방 이런 개념을 만들어서 더 같이 예,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유경제를 또 표방하는 그런 공간도 만들었습니다. 디지털 청년공감 사명의 발전을 위해 하나, 둘, 셋! 오늘 개소식 하니까 어깨가 좀 무거운 걸 좀 느끼고 또 오늘 참여한 청년들이 또 기대하는 바도 상당히 크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청년들과 소통하면서 이 공간을 뭐 멋있고 그다음에 활기찬 그런 공간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.